2018 콘스트 대학농구 유리그 여자부 경기 한림성심대학교와 간국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자, 춘천 한림성심대학교 체육관에 나와 있고요. 저는 캐스터 유수재, 오늘 해설위원의 김우석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콘스트 대학농구 유리그 여자부 2018 시즌입니다. 아, 3월 9일에 개막을 해서 지금 14경기가 치러졌고 오늘 15번째 경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단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강현수, 4번 조서희, 5번 한선영, 11번 이명관, 13번의 이은화고요. 네. 아, 단국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김태우 감독입니다. 네, 이에 맞서는 한림성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김민정, 3번 용지수, 4번 손혜림, 5번 윤영주, 11번 권민아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요. 네. 아, 한림성심대학교는 정은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과 주심이 경기 준비를 마쳤고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골대, 골 밑에서 던져서 두 점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갑니다. 바깥쪽으로 외곽 내줬습니다. 베이스라인 근처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두 점 더 추가하는 단국대학교. 공을 다시 뺏어냈습니다. 단국대학교 연속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쪽으로 빼줬습니다. 집중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명관 던지고 두 점 추가합니다. 자, 공격이 재개됐고요. 김민정이 던져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김민정의 석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8대 3입니다. 던져봅니다. 석점. 아, 네. 용지수에게 그리고 김민정이 더 레이업슛 가볍게 성공합니다. 네. 11대 15로 단국대학교가 6점 앞서고 있는 상황. 김민정이 직접 하고 들어갑니다. 점프 슛 들어갑니다. 두 점 추가하는 한림성심대학교. 기가 막힌 만큼 다시 확실한 센터팬 상황이 되면 정리를 해야죠. 윤영주의 석점. 윤영주까지 안쪽으로 찔러줬고요. 용지수입니다. 용지수 두 점 득점합니다. 네, 상당히 좋은 패턴 플레이였죠. 네. 역습으로 전개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자, 손혜림 선수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단국대학교 그렇죠. 같은데요. 단국대가 빨리 나온다고 해서 같이 빨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던져봅니다. 두 점 추가합니다. 인트로 했는데요. 네. 네. 빠르게 역습이 됐습니다. 조서희 올려놓습니다. 두 점 추가. 바스켓 카운트가 나왔습니다. 네. 한림성심대학교 두 점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자, 김민정이 마지막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1쿼터 부저가 참 길게 울리면서 한림성심대학교가 16대 15 한 점 차로 단국대학교에게 1점 차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자, 2쿼터 이제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단국대학교가 이제 시작부터 또 손님이 옆으로 빼줬습니다. 외곽에서 공을 돌리고 석점 들어갔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어쨌든 승리를 좀 하거나 결과를 좋게 가져가려면 한성용이 한 점씩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림성심대학교고요. 지금 같은 장면들이 김민정 선수가 공격을 좀 무리하게 끌어내는 단국대학교 역습으로 한 테포 죽이고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그대로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그렇죠. 직접 치고 들어가다 이번에 왼쪽으로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석점 추가하는 단국대학교 추가점을 노리고 있는 한림성심대입니다. 김민정 돌아서 골 밑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뭐 남은 시간은 5초. 한림성심대학교 빠르게 들어가는데요. 던져봅니다. 마지막 균형주의 버저비터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3쿼터 경기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슈팅 성공률이 30%가 넘지 못할 만큼 저조한데요. 네. 네, 그대로 던져봅니다. 석점입니다.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성공합니다. 한국대학교 열렸어요. 와이드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갔습니다. 소봉훈과 더블팀에 막혔습니다. 바깥으로 내줬고요. 조서희 두 점 추가합니다. 아, 사실은 이번엔 어차피 쉽죠. 네, 25대 30이 됐습니다. 떠보는데요. 두 점 추가합니다. 네. 김민정이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만 림 맞고 림을 두 번 맞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골 밑에서 득점 성공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김민정 슛하지 않고요. 들어가서 오른손으로 레이업 슛 성공합니다. 두 점 추가.
특히 당국대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도전 네. 올려놓습니다. 도전 추가 다시 역전 네. 당국대학교. 네, 당국대학교 미들레인지에서 점프슛 아, 들어갔습니다. 2점 추가 당국대학교. 네, 조금 더 좋은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점 던져봅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파울을 얻어내려고 하는 장면이 명주, 있었는데 그리고 네. 왼손으로 레이업 네. 들어갔습니다. 2점 더 추가합니다. 손혜림. 자, 좁은 공간에서 공을 따냈습니다. 그렇죠. 한림성신대 바로 역습으로 전개합니다. 윤영주 옆으로 내줬고요. 권민아 왼쪽 왼손으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2점 추가. 서희 바깥으로 빼주고요.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네. 들어가는 과정에서 점프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가는 과정에서 넘어졌는데요. 자, 이대로 아, 3쿼터가 끝이 났죠. 네, 3쿼터 올렸고요. 지금 아. 자, 일단 스코어는 3쿼터 종료가 됨과 동시에 41대 39로 한림성심대학교가 2점 앞서가는 상황이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엔트리가 참 그렇죠. 아, 부족한 네,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부상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앞쪽으로 네. 연결을 해줬습니다. 직접 치고 들어가서 올려놨습니다. 2점 아, 추가. 네. 이건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었죠. 네. 네. 속공 네. 한림성심대 직접 올라갑니다. 왼손 레이업 2점 아, 추가. 너무나 바나스가 좋았기 때문에 네, 한선영 직접 2점 올려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정 직접 드라이브인 왼쪽 아.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자, 점프 슛 해봅니다. 뱅크샷으로 아. 성공시킵니다. 이명관의 네, 그렇죠. 여전히 45대 45 남은 시간은 3분 42초입니다. 직접 던져보는데요. 석점 들어갔습니다. 한선영의 석점포 할 것 같은데요. 안쪽에서 자, 두 점 아, 네. 2점 넣어줬습니다. 자, 용지수 아, 박경수 좀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데 네, 자, 골 밑에서 아, 바스켓 네. 카운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대로 던집니다. 김민정 석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리바운드 골 밑에서 두 점 아, 성공했습니다. 자유투까지 네. 얻었죠? 네. 자, 마지막 던져봅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부저가 울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55대 50. 한국대학교가 한림성심대학교를 상대로 5점 차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